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초음파 센서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초음파 센서가 어떤 건지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초음파 센서는 말 그대로 초음파를 이용해서 거리를 측정하는 그런 센서입니다. 이 초음파 센서를 이용하면 정말 재밌고 다양한 걸할수 있는데요. 이런 초음파 센서의 특징에 대해서 좀 이번 시간에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삼색 LED를 연결해서 이 초음파 센서와 그 초음파 센서의 거리 값에 따라서 LED 값이 변하는 거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에조 스피커라고 해서 소리가 나는 스피커가 있는데 이 스피커를 초음파 센서하고 결합해서 뭐 사람이 가까이 오면 소리가 나게 하는 그러한 재미난 보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초음파 센서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초음파 센서는 지금 여러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초음파 센서죠. 이렇게 잘 보면은 재밌게 생겼어요. 이게 눈이 두개 달렸잖아. ET처럼. 이게 눈이 두개 달렸는데 한쪽 눈에서는 이렇게 초음파가 나가고요. 이렇게 우리가 듣지 못하는 소리가 나가고 이 반대쪽에 이제 소리가 나가서 튕겨서 들어오는 소리를 반대쪽 스피커에서 또 이렇게 인식합니다. 그래서 얘는 하나는 보내고 하나는 받고 해서 이 거리에 따라서 돌아오는 그 길이를 체크해서 이게 이 앞에 물체가 어느 정도 앞에 떨어져 있는지를 알아내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센서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재밌게 생겼죠? 마치 그 로봇 눈처럼 생겼죠? 그 초음파 센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네 개의 다리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네 개의 다리가 이렇게 달려 있죠? 그래서 다리가 그 VCC 다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끝에가 이제 이쪽 끝에는 그라운드 다리죠. 그래서 VCC와 그라운드,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두 개의 이렇게 핀이 있어서 요걸 가지고 실제 사물관의 거리를 측정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두 개의 눈이 달렸다고 했는데 두 개의 눈이 트리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초음파 이렇게 보내는 거죠. 이 보내면은 사물이 있으면 벽이나 그런 어떤 막는 물체가 있으면 여기에 이제 이 보내는 그 초음파가 반사가 되겠죠. 이 반사가 되면 이 값이 이렇게 반사돼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 돌아올 때 감지하는 게 바로 에코입니다. 그래서 트리그하고 에코라고 하는 게 있어 가지고 여기서 앞에서 봤던 요 트리그 핀하고 에코 핀 이렇게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 값을 잘 활용하면은 이 초음파 센서 앞에 있는 사물 간의 거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초음파가 반사돼서 도착한 시간, 그리고 이런 사물 간의 거리를 체크하면은 우리는 재미난 걸 만들 수가 있죠. 근데 초음파 센서는, 가격도 상당히 저렴하고 활용도가 높은 센서입니다. 이 초음파 센서를 실제로 어떻게 쓸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초음파 센서를 쓰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까요? 가장 먼저 이제 초음파 센서를 가지고 거리를 측정한다는 걸 알았는데, 이 거리만 측정해서는 사실은 초음파 센서 가지고 이게 뭐야 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초음파 센서에 따라서 거리 값에 따라서 실제 그 LED 값이 바뀌는, 그래서 거리, 사물이 앞에 있는 거에 따라서 실제 LED 값이 바뀌는 거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필요한 재료를 한번 볼까요? 필요한 재료는 초음파 센서 하나, 그 다음에 삼색 LED 하나, 이렇게 하고, 브레드보드하고, 아두이노, 그리고 케이블이 몇개 필요하겠죠. 선이, 꽂는 선이 몇개 필요할 거예요. 여기서 이제 삼색 LED는 우리 이전에 알아봤죠? 삼색 LED는 이 RGB 값을 변형해서 모든 색깔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LED 전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료를 갖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은 회로를 한번 구성해 볼게요. 브레드보드에다가 이 초음파 센서 이렇게 부착을 하는 거죠. 부착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배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삼색 LED를 갖다 붙여놓고 역시 배선을 쭉 해주면 되죠. 여기 보면은 선 색깔을 잘 보셔야 돼요. 이 초음파 센서를 보면 옆에 그라운드라고 하는 이 GND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이 GND, 이 음극에 연결되어 있죠. 이 음극은 쭉한 줄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쭉 따라가서 이렇게 쭉 따라가서 요 값이 그라운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 연결된 그라운드는 이쪽에 있는 그라운드에 연결해도 똑같죠. 이쪽에 있는 그라운드하고 어차피 그라운드의 기능은 똑같으니까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라운드를 하나 뽑아주고, 그 다음에 우리 쓰는 이 삼색 LED도 역시 그라운드가 있죠. 그래서 삼색 LED 이 그라운드를 역시 똑같이 연결을 합니다.
그다음 삼색 LED는 RGB 값이 있어서 RGB 값을 여기 보시는 것처럼 디지털 핀 9번, 10번, 11번에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그러면 RGB는 세팅이 끝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트리거하고 에코를 연결해 줘야 되죠. 그래서 트리거하고 에코를 여기 보시는 것처럼 노란 그 하얀 선하고 노란 선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리거는 2번 디지털 핀으로, 그다음에 여기 보시는 에코는 여기 3번 핀으로 해서 노란색으로 해갖고 여기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요 트리거하고 에코, VCC, 그라운드인데 이 VCC는 그 여기다 전원을 공급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VCC는 보통 아두이노에 있는 5V 전원 핀을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되고요. 그 밑에 쪽에 5V를 여기 VCC에다 이렇게 연결해 줬죠. 그 다음에 그라운드는 여기 있는 아두이노의 그라운드를 아까 여기 그라운드를 통해서 이렇게 빼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회로들을 구성을 했습니다. 자, 회로도 구성한 걸 한번 실제 한번 볼게요. 회로들을 구성한 걸 보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회로들을 핀을 꽂았죠. 이거 이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미리 선을 꽂아놨는데요. 사실 요게 이제 아까 보시는 거하고 반대로 꽂혀져 있어요. 지금 우리 회로도에 보면은 요게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꽂혀 있는데 이렇게 꽂으면 이게 영역이 좀 작아서 방향을 해가지고 이렇게 뒤로 좀 꽂았습니다. 네, 이렇게 뒤로 꽂더라도 작동하는 건 똑같죠. 선 위치만 잘 맞춰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유 있게 좀 꽂았고요. 그래서 초음파 센서와 그 다음에 삼색 LED를 이렇게 붙인 거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처럼 회로도하고 똑같이 선을 이렇게 배선을 꽂았습니다. 여러분들 처음에 이렇게 배선을 하실 때는 가급적 색깔을 이렇게 통일해서 선마다 색깔을 지정해주면 이게 안 헷갈리거든요. 보통 선을 이렇게 무작위로 하게 되면 전선을 잘못 꽂아서 작동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내가 프로그램을 잘못 짰는지 뭐 케이블을 잘못 꽂았는지 이런 거 놓치게 되는데 이렇게 선을 한 가닥 한 가닥 지정해서 그 회로도대로 그대로 꽂아주면은 사실 이 물리적인 회로가 잘못될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만 보면 되겠죠. 처음에는 그렇지만 이제 어느 정도 요령이 생기면 선 색깔 없이 이렇게 쉽게 꽂을 수가 있으니까 연습을 자주 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브레드보드에다가 선을 꽂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의 시나리오는 아주 간단하죠. 초음파 센서에 이렇게 어떤 사물이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따라서 요 삼색 LED의 값을 바꿔주고 싶은 거죠.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그래서 실제 이제 어떻게 바꾸는지, 어떤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지, 우리 소스코드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소스코드를 작성하는데, 여기에는 디파이문이 여러 개가 들어가 있어요. 디파이문이라는 게 여러 개 들어가 있는데, 이 트리그라고 하는 거는 이제 초음파 센서에서 초음파를 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초음파 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를 우리는 아까 디지털 핀 2번에다가 할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선 색깔을 아까 우리는 이 디지털 핀 2번에 하얀색으로 선정을 했었죠. 디지털 핀 2번에. 그 다음에 에코는 디지털 핀 3번으로 해서 노란색으로 이렇게 할당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2번에서 이렇게 초음파를 쏘고 3번 선에서 이렇게 초음파가 돌아오는 걸 감지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레드, 그린, 블루는 요 RGB, 삼색 LED를 제어하기 위한 그런 기능을 한 거죠. 요 부분은 앞에서 이제 우리 이미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드 11, 그린 10, 블루 9 해가지고 여기 그 레드, 그린, 블루로 해갖고 우리가 선을 꽂았죠. 그래서 요 디지털 핀 값을 제어해주면 그거에 따라서 LED 값이 온갖 색깔로 다 나오겠죠. RGB 색깔로. 소스코드를 한번 다시 볼게요. 처음에 초기화하는 셋업 부분에서 보면은 트리거하고 에코를 하죠. 트리거는 아까 뭐 한다고 그랬죠? 트리거는 이렇게 값을 쏜다고 했죠, 앞으로. 쏘니까 당연히 방향이 어떻게 돼요? 이게 인이에요, 아웃이에요? 앞으로 나가니까 당연히 아웃이죠. 아웃으로 해주면 되고, 에코는 반사돼갖고 들어오는 음파를 감지하는 거니까 이건 당연히 인풋이겠죠. 그래서 셋업에서는 트리거와 에코를 이렇게 설정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루프를 한번 볼까요? 루프에서는 트리거의 처음에 값을 꺼놓죠. 트리거. 초음파 쏘는 부분에 값을 꺼놓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끄는데, 이 물리적인 이 장비에서 세팅을 바꿔주는데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딜레이 마이크로 세컨드라고 하는 이 딜레이 값을 줬죠. 이 마이크로 세컨드를 주고, 그 다음에 다시 트리거를 켭니다. 초기화하는 거예요. 껐다 키는 거. 그리고 역시 딜레이 값을 좀 주고요. 그 다음에 트리거를 또 껍니다. 그래서 이거는 트리거 상태를 초기화시키기 위해서 껐다 켰다 껐다 하는 작업을 해주는 거죠. 이런 초기화 작업을 하면서 계속해서 보정을 합니다. 이 초음파 센서의 값을.
그렇게 초기화하고 실제 이제 초음파 센서에서 값을 처리하는 거는 여기 펄스 인이라고 하는 이 함수가 처리해 주는 거죠. 펄스 인이 사실 초음파 센서의 핵심이죠. 그래서 펄스 인에서는 에코에서 값이 들어오는 거를 이 처리합니다. 여기 보면은 재미난 숫자가 하나 있는데 58.2는 요 들어오는 값을 실제 센티먼트로 환산하기 위한 그런 숫자입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값을 체크해서 여기 보시는 그 소스 코드를 보시면 아날로그, 레드, 그린, 블루를 각각 0으로 세팅을 해줬죠.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꺼지겠죠. 그래서 디스턴스가 만약에 이 읽어드린 값, 여기서 읽어드린 값이 그 10보다 작으면, 즉 가까이 오면은 레드를 켜는 거죠. 빨간색으로 해라. 그 다음에 거리가 20보다 작아지면 그린으로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디스턴스가 30보다 작으면 전체가 블루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거리에 따라서 0.1초마다 계속해서 거리를 체크해가지고 RGB 색깔을 바꿔주는 코드죠. 펄스인에서 첫 번째 값 에코에 대해서 우리는 디지털 핀에서 이미 할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핀에 할당한 에코를 통해서 우리는 그 초음파 센서 앞에 있는 사물의 실제 거리를 알아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킨다는 소리죠. 그래서 거리 측정환을 작동시키겠다. 그래서 펄스 인의 두 번째 인자에 하이를 넣어주면 이 초음파 센서가 거리 인식 기능을 작동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이 펄스 인이 반환하는 값을 체크하면 그 값이 바로 초음파 센서 앞에 있는 사물까지의 거리가 나오게 됩니다. 이 거리를 계산할 때 있는데 펄스 인을 해가지고 하면은 이상한 값이 나오게 되죠. 그 나온 값을 갖다가 센티미터로 환산해서 쓰고 싶으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58.2라는 값을 나눠주면 됩니다. 이러한 그 센티미터 환산하는 그 공식은 이게 초음파 센서 종류나 그런 거에 따라서 좀 다르게 됩니다. 초음파 센서가 종류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런 초음파 센서는 매우 저렴한 초음파 센서죠. 가격이 그 몇천 원대 저렴한 가격이라서 사실은 정밀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초음파 센서나 이런 것, 센서들은 사실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가격이 저렴한 제품들은 정교하지 못하지만 좀 정교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아주 민감하게 측정할 수 있는 센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특성치가 달라지면서 저런 그 센티미터로 환산하는 값이 조금씩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센서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초음파 센서를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작성하실 때는 생각하셔야 되는 게 해당 센서가 제공하는 정확한 값을 바탕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짜야 된다. 이거를 기억해 주세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거리에 따라서 뭐를 작동해라. 그래서 초음파 센서가 감지한 거리에 따라서 뭐를 해라. 이렇게 프로그램을 짰죠. if, else, if 이렇게. 그래서 if 조건문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짜면은 다양한 조건에 따라서 LED 값을 바꾸게 되겠죠. 그래서 if, else 구문은 이렇게 중첩을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첩해서 쓸수 있는 거를 가지고 우리는 다양한 조건을 걸 수가 있고요. 이런 거는 거에 대해서 이제 쭉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이제 이 회로들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그리고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알아봤는데 이게 실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남아있는 예제를 갖다가 하고요. 그 아두이노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도구에 가서 보드, 그다음에 시리얼 포트. 지금은 6번으로 인식했으니까 6으로 설정하고요. 컴파일을 하고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컴파일이 됐고 이렇게 누르면 실제 여기 아두이노에 이렇게 배포가 되겠죠. 배포가 될때 깜빡깜빡거리죠. 이렇게 배포가 되면 곧바로 이제 얘가 초음파 센서가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초음파 센서가 작동하니까 손이 앞으로 가면은 가는 거리에 따라서 요 LED 값이 바뀌는 게 보이시나요, 이거? LED 값이 가는 거리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죠? 이렇게 해서 다양한. 즉, 초음파 센서 앞에 어떤 사물이 이렇게 움직일 때그 거리에 따라서 삼색 LED 값이 바뀌는 거알수 있습니다. 이런 걸 약간만 응용하면은 아주 다양한 재미난 프로젝트를 많이 할수 있겠죠. 계속해서 그 피에조 스피커 연동하기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피에조 스피커라고 하는 거는 소리가 나는 조그만 스피커죠. 그래서 초음파 센서하고 같이 이렇게 쓰는 건데 소리가 나는 조그만 스피커인데 이 피에조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화면에 한번 볼까요? 이 부분을 이제 꺼놓고
화면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피에조는 이렇게 생겨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스피커인데 이렇게 큰 것도 있고 조그만 것도 있어요. 이런 피에조가 있는데 이 안에 전기가 통하면 그 진동이 일어나는 조그만 판이 있어서 부저 소리를 내는 거죠. 삐삐 그런 부저 소리를 낼 수 있는 피에조입니다. 이 피에조를 약간 더 개선한 게 우리가 쓰는 스피커죠. 이 스피커는 그 부저하고 똑같은 진동판을 좀 더 정교하게 전자석을 이용해서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아는 그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스피커, 피에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외부에 감지한 걸 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초음파 센서와 그 피에조를 이용해서 그 소리를 바꿔주는 그 초음파 센서가 측정한 값에 따라서 피에조 스피커의 소리 주기를 바꿔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짜보겠습니다. 자, 필요한 걸 한번 정리해 볼게요. 초음파 센서 한 개, 그 다음에 피에조 스피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브레드보드와 전선이 있으면 이 실습을 할 수 있겠죠. 자, 어떤 게 필요한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 화면에 그 가운데 브레드보드에다가 역시 앞에서하고 똑같이 초음파 센서, 그 다음에 피에조를 연결을 하고 각각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초음파 센서 연결했을 때 우리가 트리거하고 에코라고 하는 것 기억나시죠? 이거에 대한 회로도는 동일합니다. 그 트리거하고 에코는 동일하게 연결하시고요. 대신에 삼색 LED를 제거하고 그 제거한 자리에 피에조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꽂았어요. 피에조를 이렇게 꽂았고 앞에다 이렇게 케이블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보다 삼색 LED보다 훨씬 더 간단해졌죠. 회로가. 그래서 이것도 역시 한번 작동하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선을 한번 그대로 그 교재를 보시고 선 케이블을 한번 그대로 한번 연결해 보세요. 이렇게 하고 이제 실제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해 보죠. 제가 프로그램 이미 넣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소리가 이제 계속 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앞에 어떤 사물이 감지가 되면은 지금 얘가 이렇게 주기가 계속 반복되면서 소리가 나게 되죠. 피에조에서.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아닌가요? 이렇게 하는 거. 이 소리가 이제 삐삐삐 거리는 소리가 이거를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자동차 후진할 때 그 소리가 나죠. 후진할 때 뒤에 뭐 벽 같은 게 있으면 막 소리 주기가 삐삐삐삐 하고 막 그 하는 자동차 후진 그 감지기 아니면 요즘엔 자동차 앞에도 붙이죠. 그 앞에 바로 이런 초음파 센서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초음파 센서 그리고 그 안에 부저가 있어서 소리를 내주는 겁니다. 이거를 응용하면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를 문 앞에다가 초음파 센서를 달면 사람이 들어올 때마다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뭐 소리를 나게 한다거나 또는 LED를 깜빡거리게 한다거나 이런 걸 할 수 있죠. 이 피에조 부저에서 왜 소리가 나는지 소스 코드를 한번 같이 볼게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아까하고 똑같아요. 2번하고 3번 똑같이 초음파 내보내는 트리그, 그 다음에 초음파를 감지하는 에코에서 3번 할당했고요. 이거는 이전에 설명을 드렸죠. 트리거는 출력이니까 아웃풋, 에코는 입력이니까 인풋 이렇게 해줬고요. 그 다음에 소스 코드를 보면 역시 똑같습니다. 이 부분은 동일하고요. 초기화시키는 루틴, 거리 측정하는 루틴 똑같고 이 부분 아까 센티미터로 환산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58.2 동일합니다. 여기서 이제 아까 삼색 LED하고 다른 점은 여기죠. 이 톤이라고 하는 이 함수가 있는데 이 톤이 바로 아두이노에서 피에조를 제어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톤이 그 피에조 감지한 거에 따라서 소리를 내주는 거죠. 거리에 따른 디스턴스를 해가지고 소리를 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톤이라고 하는 걸 하나 붙여가지고 이제 사물이 앞에 오면 소리를 막 내주는 그런 간단한 그 후방 감지기, 자동차 후방 감지기 같은 걸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한 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초음파 센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초음파 센서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초음파 센서는 거리를 감지하기 위해서 초음파를 내보내고 감지한 거리를 에코를 가지고 이제 알아낸다. 이 알아낸 걸 가지고 다양한 출력 장치를 붙일 수 있죠. 우리는 지금 두 가지를 붙여봤죠. 삼색 LED와 그 다음에 피에조 부저를 붙였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좀 더 다양한 조작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추가를 좀 해보면 좋을 게 뭐냐면 삼색 LED의 다양한 색깔 하는 거 아까 if문이 있었죠. 그 부분을 좀 조작해서 좀 더 재미난 시나리오가 작동할 수 있게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피에조는 지금은 그냥
다가가면 주기만 변하게 이렇게 했는데 이 주기가 아니라 높이를 좀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피에조의 톤 함수를 이용하면 높이를 조정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고쳐서 이렇게 좀더 재밌게 설계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번 시간에는 그 알아본 핵심이 바로 지금 여기 보시는 펄스인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인데요. 이 펄스인은 우리 아두이노 사이트에 한번 가볼게요. 아두이노 사이트에 가보면은 이 펄스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펄스인이라고 하는 요 초음파 센서의 핵심, 이 펄스인이 있는데 요 리퍼런스에 가서 보시면 여기 핀 번호하고 밸류 값 가지고 처리하는 게 나오죠. 그래서 요 예제가 이제 아두이노 제공하는 기본 예제입니다. 초음파 센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펄스인 이 함수를 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이 초음파 센서를 가지고 할수 있는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응용할 수 있는 분야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초음파 센서를 가지고 여러 개, 지금은 수업 시간에 초음파 센서를 하나만 썼지만 여러 개를 이렇게 연결해서 재미난 시나리오를 구현할 수 있으니까 한번 쭉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